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따라하는 것은 뭐랄까 동일시? 그걸 통해서 나도 저 사람과 뭐 같은 걸 입고 있다 뭐 이런 데서 느끼는 일체감이나 동일시를 느끼면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 또다시 화제에 올랐습니다. 김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할 당시 찍힌 이 사진. 네티즌들은 이 사진의 발찌에 주목했는데요. 다이아몬드 모조석인 모이사나이트 5개가 박힌 이 발찌. 가격은 32만 7천 원. SNS 팔로워 2천 명 남짓의 국내 스타트업 브랜드였습니다. 어니스트 서울 최지은 대표는 사진 공개 이후 판매량이 20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는데요. 브랜드 측은 지난달 초 김 여사의 이름과 서초동 자택 주소, 전화번호 등이 적힌 온라인 주문서를 통해 그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. 지난 5월 찍힌 이 사진,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을 방문한 사진인데요. 이날 윤 대통령이 구매한 바이네르 구두 또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 내외가 구매한 제품들. 이 제품들은 그게 무엇이든 무작정 따라하기가 되곤 하는데요. 대통령을 향한 무작정 따라하기. 이는 역대 대통령마다 겪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. 2016년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찍힌 이 사진.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무렵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밑창이 까질 정도로 신고 다녔던 구두. 청각장애인 직원들이 일하고 시각장애인 대표가 경영하는 국내 수제화 전문기업 아지오 제품이었습니다. 아지오는 개업 3년 만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 폐업했지만 이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2017년 극적으로 재기했습니다. 대통령 만찬에도 올라갔다는 이 막걸리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극 후 6잔이나 들이켰다는 대강 막걸리인데요. 노 전 대통령이 단양군 한드미 마을에 방문해 마시고 청와대로 돌아간 후에도 정기적으로 주문해 마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현재까지도 대강 양조장은 승승장구해 2022년 매출이 2006년과 비교해 약 50% 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우리나라 민속주 1호인 금정산성 막걸리. 정식 명칭은 금정산성 토산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즐겨 마시던 막걸리입니다.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지역 특산물로 지정되었고 1980년 전통 민속주 제도가 생기며 민속주 제1호로 지정받았습니다. 역대 대통령들도 한 번씩은 겪었다는 대통령 따라하기. 대통령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? 심리학에서 대세 추종적 심리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르르 뭘 하면 대세가 형성되면 그걸 안 쫓아가면 불안해지거든요. 고립감을 더 느끼는 거죠. 그래서 남들이 따라하면 따라하는 경향이 많은데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따라하는 것은 뭐랄까 동일시?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 일체감? 나도 저 사람과 뭐 같은 걸 입고 있다. 뭐 같은 뭐 체험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데서 느끼는 일체감이나 동일시를 느끼면서 즐거움을 쫓으려는 게 또 좀 클 것 같고요.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제품들.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국내 기업 브랜드라는 점이 있는데요.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따라하기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 또한 앞서 스타트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김 여사가 전략적으로 스타트업 제품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